네, 안녕하세요. 충충입니다. 오늘은 촬영에 예정에 없었던 건데 그 웹툰 강의를 제가 촬영을 하다가 예제를 그리다가 재미난 게 생각이 나서 그림체 흉내내기 이말년 작가 이말년 작가님 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그림체 흉내내기. 아, 이말년 작가님이랑은 예전에 무슨 행사에서 밥을 옆자리에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당연히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때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아무튼 브러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말년 작가님 그림을 흉내내는 게 재밌어가지고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. 흉내를 낼 거는 슬램덩크? 이말년 작가님의 그림체로 슬램덩크 캐릭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재밌을 것 같은데?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말년 작가님 그림은 피랍이 다 했다? 피랍이 거의 90% 이게 엄청 얇은 선과 두꺼운 선을 되게 잘 쓰세요. 굳이 표현을 하자면 모나미 볼펜 똥 나올 때 그 갑자기 두꺼워지는 그런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잘 쓰시는데 그리고 펜이 되게 빠르세요. 이런 식으로 흘림식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약간 떨림도 조금씩 주시면서 펜의 강약이 얇을 때는 엄청 얇고 두꺼울 때는 엄청 두껍고 이거를 활용을 엄청 잘 하시는데 뭔가 달마대사 그림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피랍이 0에서 10까지 있으면 그걸 다 사용하세요. 귀는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다. 그리고 U자 형태로 굴곡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얘는 강백호.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얇고 여기는 얇은 걸로 시작해서 두껍게 끝나는 거. 이거 좀 잘 된 것 같아요. 표현이 이렇게 왼손이죠? 왼손은 거들 뿐이죠? 이렇게 해서 자세를 선택하고서 그린 건 아니긴 한데 손가락에 힘이 좀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? 이런 식으로 그리시죠? 잘 맞나 모르겠네. 눈이 그리고 눈빛이 북두의 관 같은 느낌으로 그냥 서태웅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침투구 구독하고 있나? 구독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랍을 신경을 써주면서 그리니까 좀 어렵네요. 서태웅이 몇 번이지? 9번인가? 찾아보겠습니다. 11번이네. 서태웅 11번입니다. 아, 강백호는 좀 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안 닮은 것 같아. 그러고 칠을 색칠은 좀 자신 있는데 피부에 되게 샛노랗게 칠하시지 않나? 이런 느낌으로? 그리고 색칠할 때 다 색칠해주면 재미가 없어. 색칠할 때 흰 부분을 좀 남겨주셔야 돼. 그게 포인트입니다. 피부색을 노란색으로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고 신발은 좀 진한 빨간색으로 가줄게요. 그리고 농구공은 좀 이상색 아닌가? 그리고 색깔, 컬러를 정하실 때 채도가 높으세요. 네, 이렇게 하고 대사를 하나 써주시는데 그림자. 아, 이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말년 작가님 그림체로 슬램덩크 그려보기 재미를 한번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